계란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얘를 시켜서 이 나오면은 얘가 하는 거. 여기가 2층 공방 2층입니다. 여기 정글의 법칙 그동안 다니면서 모아왔던 것들, 원주민한테 받은 것들도 있고 싹 전시를 해놨어요. 패션 크로 대장 여기 정글에서 했었죠. 평창 동계 올림픽 할 때 거기 원주민한테 아니 그건 아니고 기념품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이거는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섬유질 강한 나무 껍데기 그거를 아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지금. 입고 있던 그거 그 원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되게 안 질겨. 질긴 줄 알았는데 안 질겨. 요건 아프리카 갔을 때 진주 아주 작은 종패를 여기다 넣었는데 얘는 물속에서 날아다니죠. 그쵸. 이건 야생 돼지 말. 아, 그만 쳐다보시고 캣타워 말. 이거는 마오리 부족 캣타워를 진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지금? 캣타워 짧은 시간 안에 금방 만드는 거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계도 없다고 얘기했잖아. 개인적으로 잊었으면
이게 캐터. 화분? 이 나무로요? 나무 나무 속을 파가지고 만들면 채운 다음에 얘가 썩어가면서 하고 되니까 잘 자랄 것 같은 느낌. 잘 자랄 것 같아.